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여러분과 저에게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한 세 가지 봐요. 근데 먼저 본 때가 있어요. 이사야가 봤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행하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수능시험 보는 애들 보니까 참고서도 많고 학원도 가지만 제일 좋은 점수는 항상 꼭 이렇게 말해요. 예, 학교에서 주로 책을 봤습니다. 교과서를. 뭐 다른 거 많이 봅니다만 여러분 최고의 책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아멘. 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교과서예요. 자, 이대로만 하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고, 또 다윗처럼 살면 다윗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겁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봤던 때가 나와요.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처럼 바로 우시아라는 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개혁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도 좋았고 경제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그 성 같은 그런 고고학이,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그때 이미 수를 만들 정도로 굉장한 그런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쟁이만 하면 승리하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나라는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한 분양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런 그 자리에서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병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뒤에는 성전에 못 들어갔지만 별궁을 짓고 살면서 그의 정치력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셔도 우시아 왕이 살아있으면 우린 걱정 없어. 워낙 정치 잘하니까,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셔도 우시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면서 항상 백성들 마음속에는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했지만 그러나 은근히 믿는 게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역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는 궁전의 목사였습니다. 목사도 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뭐 일반적인 목회합니다만 뭐 군대에 있으면 군목이라고 부르고 경찰에 있으면 경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국회 내에도 정식 조회는 없어요. 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무슨 신회를 만들고 해서 어쨌든 다니면서 말합니다. 어디서 목회하세요? 예, 나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목사인데도 굉장히 커 보여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나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것도 자리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국회이기 때문에 커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궁전의 목사예요.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당시 말하면 사람 말하면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목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우시 왕이 죽던 해 그도 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에게 기도하면서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외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 걱정 없다. 우시아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걱정 없어. 왜? 워낙 정치 잘하니까.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외에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이외에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일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우시아예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알량한 그 얼마의 재산, 이 같은 사람은 우시아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믿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통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시아가 무엇인가 발견돼야 한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바울 본인한테 밝혀져야 돼요. 목사에게는 때로는 교인의 숫자가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목사에게는 때로는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우시아가 죽든 한 것처럼 먼저 과연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기도원까지 왔지만 이 기도원에 앉아있으면서도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지금 또 의지하고 있는가? 누굴 의지합니까 여러분? 어떤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은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대부분 자식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자식? 여러분 그냥 키우는 재미지 결혼시키면 아무것도 없어. 다 이렇게 흔들어봐. 다 키우는 재미지 여러분 일단 가버리면 다음엔 소용도 없어요. 딸?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시집을 간다고 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다 싸서 보냈습니다. 나는 근데 딸들은 시집가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가면서 그냥 바리바리 다 싸우고 하고 심지어 자기 어릴 때 것까지 다 싸우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시집가면 안 오겠다. 이제 다 싸우고 왔으니까. 자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또 와가지고 이번엔 보니까 세상에 중학교 때 오던 전집까지 보화책까지 다 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얘는 정말 안 오겠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6월 갔으니까 유학가 있었는데 한 열 달 지나니까요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나타났어요.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나타났는데 내 딸만 오면 괜찮아. 왜? 그건 내 새끼니까. 뒤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는 인간하고 또 따라와. 그게 뭐야? 사위야. 아 걔는 내가 피가 섞여서 살이 섞여서 뭐가 섞였어. 근데 어때요? 와서 그냥 같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뭐 저는 이제 목회를 두 군데서 하니까 아무래도 무슨 뭐 명절이다 그러면 양쪽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인사한다고 이것 좀 보내잖아요. 딸이 가끔가다 뭐 주일날은 교회 오니까 또 자기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쇼핑 가자.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우리 집으로 옵니다. 여기저기서 갖다 놓은 거 다 와서 어때요? 야 이거 갖고 와라 그러면 골라갑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있고 다 골라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딸은 예쁜 도둑이다. 도둑은 도둑인데 예쁜 도둑이다. 아들 아이고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뭐 아들은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뭐 가끔 전화해서 별일 없죠? 별일 없죠? 건강하시죠? 예 네. 하고서 그렇게 합니다. 누굴 믿고 산다고요? 아유 믿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이요?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머니 있지만 내일은 누구 주머니 갈지 모르는 게 돈이요. 오늘 그러니까 주머니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하고 주머니 있을 때 그것을 잘 써야지 이거 지금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과연 여러분과 저의 우시아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이 발견되고 죽어야 돼요. 자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다 그동안은 우시아 때문에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 우시아가 죽으니까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저거 쳐들어가야겠다 하고 전부 다 덤비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마음속에 믿었던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 것이 세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예, 저는 설교를 비록 짧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설교 제일 짧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갖다 막 살을 붙여가지고 길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주일날도 20분 넘어가면 죄 짓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다 벌써 20분 되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죄 짓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내가 19분에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뭐 나는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 잔소리가 많아요. 사실 믿지 못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긴 하고 또 하긴 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아파트 속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나이가 좀 어린 편입니다.
전에는 평균 연령 한 38세 됐었는데 요새 조금 늙어가지고 42.5세입니다. 자, 저 어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CBS의 기자인데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더라고요. 췌장암 걸리면 대부분 요새는 거의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봐야 아내 나이가 벌써 3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됐을까요? 걱정입니다. 자, 제가 병원에 신발을 갖고 참 걱정스럽게, 왜? 뭐 딸 나이밖에 안 되는데 참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집사님, 참 걱정이다. 어떻게 그 앞으로 걱정이네. 하나님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게 걱정이야. 기도 많이 해야지. 어이더니요, 뜻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걱정스러운데 그 젊은 아내는 말이 나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허나 놀랐어요. 그래서 소울원에 그랬어요.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 난 믿음이 없었더니 세상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더 짧게 해. 왜? 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난 지금 반복할 뿐이야. 자, 오늘 이 사회가 세 가지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 자, 말씀 6절, 1절 보세요. 우시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답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대면했단 말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뭐 간증하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과 매일 만난다는데 난 잘 이해가 안 돼. 오늘 성경에는 어때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대신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를 봤어요. 그분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앉으시는 보좌를 봤는데 보좌 옆에 보니까 스답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에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리 갖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싸우는 천사, 미가의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 해서 이 세 천사가 3분의 1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스답은 뭐냐면 이건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가서 수종되는 천사가 스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법궤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은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 위에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바로 그 천사가 법궤 바로 위에 있는 천사가 바로 스답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보좌 옆에는 스답들이 있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수종되는 천사가 있더라. 오늘 그것을 본 거예요. 자,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날개가 몇 개 있었다? 날개가 몇 개다? 예, 성경은 여섯 개, 만화에는 두 개예요. 자, 몇 개가 있었다? 여섯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날개가 있는 이유는 날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날개로 뭐하고?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 두 날개는 뭐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뭐하고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뭐하고 날며 했어요. 자, 이상하죠 여러분. 날개가 여섯 개 있으면 여섯 날개로 나르면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는데 막상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그 천사들을 보니까 여섯 날개 갖고 나는 게 아니에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수송되는 천사처럼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두 날개로 얼굴 가리는 것처럼 바로 나는 거, 교회 속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얼굴을 가리는 바로 겸손이야. 교회 속에서 목사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록 교회 속에 중직이어서 교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목사님이 인정해서 그래도 나와 같이 한번 일합시다 해서 교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식처 세웠으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야. 아멘. 일하면 일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남들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그래도 함께 일하자고 교회 중직을 만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오면 올수록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멘.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막상 현실을 보자고요. 교회 속에 그렇게 좋았던 교인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교인이 좀 교회 속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어때요? 고개를 바짝 들어요. 아, 여기 말고 바짝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만 교회 속에 인정을 받고 나면 어때요? 할 말 다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이상하죠? 그렇게 좋았던 평신도가, 그렇게 좋았던 집사가 그놈의 신학교 물을 먹고 나면 인간이 바뀌어. 목사들 뭐 그 목사 저 목사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하면 무슨 큰일 할 것처럼 말이죠. 목사 뭐 어쩌고. 더 교만한 것은 누군지 아세요? 대학원 1학년생이에요. 신전 1학년생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많이 하면 아 저 양반 충성스럽다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야. 일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이제 네가 나를 봤으니까 내 옆에서 수성도는 천사를 봐라. 이 천사는 날개 여섯 개인데 날려고 하지 않아. 먼저 두 날개로 얼굴 가리는 것처럼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두 날개로 뭐하고? 발을 가리웠어요. 네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쓰면 쓸수록 너는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네 발을 가린 것처럼 바로 절제야. 절제. 교회는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가 다 대부분 뭐예요? 절제할 줄 모르는 입, 절제할 줄 모르는 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은 수없이 아프고 교회는 수없이 상처가 나 있어요. 절제에 참아야 돼요. 할 말은 다 있는 거예요. 교인도 할 말이 있고 목사도 할 말이 있고 사모도 할 말이 있고 여러분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참는 거야. 절제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나에게 수종되는 천사를 봐라. 천사는 날려고 하지 않아. 여기가 여섯 개로 날려고 하지 아니하고 두 날개도 얼굴 가리는 겸손해야 돼. 두 날개 발견이 좀 더는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날개로 날매했어요. 여섯 날개 중에서 두 날개로 난다고 그랬어요. 한 날개로 날지 않아요. 두 날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은 참 장난감도 참 비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참 장난감도 너무 귀했던 것 같아. 맨 갖고 놓은 게 돌멩이 아니면 흙이야.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요 파리, 옛날 파리라는 게 이렇게 참 종류도 많았어요. 파리 잡아가지고 놀았어. 자, 파리도 가지각색입니다. 흰, 노란 파리, 빨간 파리, 뭐 깜장 파리 잡아놓고부터 날개 안에 뚝 들어오면 죽겠다고 지가 흔드는데 한 날개로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두 날개처럼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시작들은 잘합니다. 1월달에 말이죠. 무슨 뭐 나는 은혜를 받아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슨 선설하면서 무슨 뭐 나는 뭐 어떻게 섬기고 말은 잘했는데 정작 그게 얼마 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뭐 대부분들 여기 오실 정도면 다 뭐 집사님은 다 됐을 텐데 여러분 교회 속에 항종직 이외에는 모두가 1년직이에요. 서리 집사님, 권찰님 다들 1년직이에요. 저는 목회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집사를 시켰다가도 집사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세운 게 집사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11조도 안 해 또 어떻게 쑥쑥 또 빠져 그럼 어때요? 집사를 빼야지. 자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도 집사 시켜야 돼요?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시킬까요 말까요? 난 여러분 시킨 대로 할게요. 나 가서 와서 해야 되니까. 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집사를 또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런 것을 시키지 말라고. 저도 뺍니다. 빼면 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또 말합니다. 크, 목사님 말이야. 무슨 집사를 갔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으면서 또 시험 들어서 그래요. 뭐 일도 안 하는 집사가 무슨 그거 뺐다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 제가 불러요. 집사님, 왜 섭섭해? 아이, 목사님 세상에 무슨 집사를 갔다가 세상에, 아, 좋으면 그냥 주지 뭘 또 빼요, 빼기는.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집사인지 알아? 무슨 집사라고 불러요? 무슨 집사? 서리집사. 정작 안수밖에는 서리집사라고 불러요. 서리집사는 언제 끝나는지 알아? 서리가 오면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 서리 오면 끝나는 게 서리집사야. 평생 하려면 안수를 받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세수한도 1월 1일 날 직분을 받았으면 그의 12월 31일까지 주어진 자기 직분은 감당해줘야 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뭐 교사니 성가대니 뭐니 뭐 할 때는 뭐 나 같은 주인이 이런 것도 해도 됩니까 하면서 별짓을 다 하다가 또 2월달부터 스키 타서 또 간다는 것도 빠져버리고 그랬다가 또 3월달 뜨면서 나타났다가 또 뭐 봄놀이 간다 또 빠져버리고 여러분 교회 속에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회 속에 고아 선생들이 다 한다고 했다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매일 들이는 선생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쪼개가지고 이쪽 반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는 영적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최소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줘야 돼. 아멘. 아니면 나 이 처음부터 하지 마. 중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맡겨진 직분은 이사를 가도 그의 12월 말까지는 감당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아멘. 또 한종직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이사를 가도 그래도 이건 내 교회라고 와서 와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지임을 따고 툭하면 옮겨버리고 안수집사가 뭐하다고 툭하면 옮겨버리면 거기에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본인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가지고 교회 속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면 안 되지. 오늘 첫 번째 보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득 차있는 연기, 갈채는 옷자락은 영적으로 풀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풀어요.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 임재였습니다. 근데 임재 때 본 것이 뭐냐면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와 스랍이에요. 이사야, 내가 이제 나를 만났으면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절제해라. 그리고 맡겨진 일은 항상 꾸준하게 해라. 아멘. 아멘. 그래요. 뭐 교인이 많다 보니까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죠. 뭐 어떤 때는 말이죠. 무슨 뭐 어디 시켰나 물병 들고 나타나서 물병 들고 나서 막 또 흔들어. 이건 뭐야? 금식한다는 얘기지. 물병 들고 나타나서 막 또 흔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석 달씩 안 나오다가 무슨 고래야? 잠수해서 몇 달씩 안 나오게? 이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우울증이 있어요. 환자가 아니랄지라도 사람은 어때요? 밖에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분위기가 그러면 괜히 마음이 쭉 가라앉죠. 이건 우울증이에요. 날씨가 화창하고 주변이 막 밝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약간 업돼. 이건 조울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극심해지면 문제가 생겨.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나빴다 이러면 이건 병명을 이렇게 불러요. 미쳤다고. 미친 게 딴 거 아니에요. 이 조울증과 우울증의 곡선이 크게 커지면 이게 미친 거야.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꾸준하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본 것이 뭐냐.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답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보고 났는데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까 두 번째 보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보니까 그 비로소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대대로 목사의 집안입니다. 내가 무슨 목사인데 무슨 큰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졌겠어 했는데 막상 그분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입술로 잘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가 본 환상에 두 번째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나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무엇을 뭐 집에 있는 뭐 집사람이 보이고 김집사가 보이고 무엇 어느 목사가 보이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보이는 게 은혜예요. 아하, 이게 내기구나. 남의 기구 아니고 이게 내기구나. 올리사야가 두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여러분 자기 모습을 보려면 역시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지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어떤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유, 그까짓 게 무슨 거울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지요. 아니, 여러분. 정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게 거울이야. 젊은 사람들, 여러분, 애들 보세요. 걔는 자다가도 그냥 이러고 나가면 이뻐.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자꾸 뭐, 피고 나가야 되고, 또 주름 쌓이는 걸 메꿔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옛날 그 가수 중에 나혜심 집사님이 나혜심 집사님. 저희는 부흥회를 새벽에 주로 많이 해요. 새벽에 새벽만. 왜? 새벽에 나온 사람이 진짜야. 저녁에는 뭐 동원을 시키고 모레서 시키고 끌어올 수 있는데 새벽에는 정말 준비된 사람만 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만 부흥회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했었어요. 나혜심 집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부르시면 제가 가야죠. 몇 시에 갈까요? 예, 새벽 4시 반까지 오시겠어요? 아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요? 차를 보낼게요.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골 파진 게 많아가지고, 파진 거 메꾸려면 한참 걸려요. 주름살이 많아서, 이거 메꾸려면 오래 걸린대.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거울이에요. 교회 속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 되고 경력이 붙을수록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냥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당장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지 않는 한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보려면 말씀에 거울이 비춰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 거울은 오류가 많아요. 제가 그 예산 옆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긴 가니까 다 온천지대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무슨 전통이 있대. 전통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당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회 때 강사를 교회 밖에 재워본 적이 없대. 그렇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사려는 거예요. 참 전통도 별 전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다 준비했다고 해서 자려는 거예요. 아, 문 밖에 나가면 다 세상에 온천인데 1월 첫 주에 가서 그 목사님 서재에서 잠을 잡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이 서재를 잘 꾸몄더라고요. 그래도 뭐 깨끗하게 짓고 친구도 새거 갖다 놓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화장실이 딱 서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6명이야. 목사님 부부에다 애들에다가 또 뭐 어머니도 계셔서 6명인데 6명이 수시로 화장실에 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다가는 일어나야 되고 좀 잘만 하면 또 한 명 나타나고 환장하고서요. 얼굴이 눈이 뜨수라고 떼꺼낸 거야. 아, 그래갖고 말이죠. 얼굴을 떼꺼내서 보니까 뭐 겨울이 하나 있어요. 옆에 전신 거울이어서 거기 딱 섰어요. 아, 근데 서는 순간에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말라 보이는 거울이야. 그냥 그 전신 거울 속에 내가 쏙 들어가. 이야, 나 3박 4일 동안 그것만 보다 왔어. 밖에도 안 내보내야죠. 세상에 잠은 거기서 자라고 그러는데 수시로 드나들죠. 근데 보니까 세상에 그거 우리 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만 쓰면 야, 요새 너무 야였다. 밖에 나가면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새 너무 마른 것 같다 야. 하면서 아, 첫째부터 아주 기분 좋게 있었어요. 그리고 끝날 떠날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내가 참 여기서 내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이건 뭐가 은혜네.
목사님 서재에 있는 고울이 너무나 행복하게 줘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한 생을 시작한 분이 따르니까 가져가래. 아 근데 차에 안 들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서울 오자마자 우리 동네를 헤매가지고 하나 샀어요. 말라 보이는 거울. 지금도 내 방에 하나 있어요. 거기만 쓰면 행복해. 근데 그 거울은 절대로 좋은 거울이 아니야.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 거울은 뭐예요? 나쁜 거울이야. 빨리 흔들어봐. 못생긴 놈은 못생겨 보여야 좋은 거울이고 부은 놈은 부은 대로 보여야 좋은 거울이지. 여러분 옛날에 백설공주 좀 백설공주 모양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너? 이거 나쁜 거울이야. 맞아 여러분. 두 번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 스탑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에 그분의 거룩함에 서보는 순간에 그분의 깨끗함에 서보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 몰랐는데 하면서 자기를 본 게 은혜예요.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우리 뭐 애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 남편이 여러분 그 옛날에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변했고 나도 다 변한 거야. 두 번째 나를 봐야 돼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다른 집사 다른 권사 다른 목사만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좀 돌이켜보십시다. 내가 과연 어떤가. 자,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라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뭐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요.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불소세기로 그의 입을 치셨어요. 아니 왜 세상에 많은 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입을 치셨을까? 왜? 이게 제일 문제야.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주둥아리요. 이게 제일 문제야. 대부분 이 말로 어때요? 이 현은 무서운 불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불. 여러분 지금 미국에 여러분 얼마나 큰 불이 많이 나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이 수십 명이 죽고 전체가 타버리고 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바로 혀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 깨트리는 것도 혀야. 한 교회 무너뜨리는 것도 혀야.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혀야. 아멘. 아멘.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사람을 이일시키는 것도 혀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자주 이야기해요. 막 목사님 좀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왜? 목사님 색도 못 봤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참 별 얘기 알긴 잘 알아.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해요. 그러나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춤추면 죽어. 고래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지 고래가 춤을 추면 죽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을 올려 세워줍니다. 집사님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정말 최고야 여러분. 이 말에 빠져버리면 어때요? 정작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을 책망해.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정말 신령한 목사는 누구냐? 정말 신령한 주의 종은 누구냐? 성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목사예요. 이게 신령한 목사예요. 어느 목사가 교인들을 지적합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는데 신령한 목사는 누구냐? 말씀으로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야. 교인들은 싫어해요. 목사님 목사님 지적질해.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고래를 춤추게요. 내가 그래요. 고래는 춤추면 안 돼.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해서 헌금을 좀 걷어내고 여러분을 좀 칭찬해가지고 사람을 일을 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죽이는 거야.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우리 교인들이 뭐 칭찬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칭찬은 집에 가서 들어. 교회까지 와서 내가 당신을 칭찬하려고 당신을 여기 온 거 아니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자기를 봐야 돼. 아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참 더럽게 살았는가. 내 딴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왜? 궁전의 목사니까.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분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아멘. 물론 사람도 용서합니다. 근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 사람의 용서는 치사한 용서. 무슨 용서? 치자 좀 끌어야 돼. 치사한 용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용서했다고 그래. 근데 잊어버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 부부간에 삽니다. 한 30년,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30년 전에 잘못한 거 꼭 기억해내. 옛날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언제?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야. 절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는 용서하지 않아. 애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돼. 근데 어때요? 엄마는 딱 쳐가지고 저 속에다 집어넣어. 그랬다가, 이놈, 너 옛날도 그러더니 또 나냐? 또 나와.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치사한 용서야. 부지간 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해서 했으면, 이제는 잊어버리면 좋은데, 안 잊어버려. 저 밑바닥에 숨겨놨다가, 언제든지 급하면 꺼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이씨. 그래서 인간은 무슨 용서야? 치사한 용서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아니 하셨겠대. 할렐루야. 동의서에서 만 것처럼 죄를 집어 던져버리겠대. 아멘. 자,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요. 그 기쁨 속에 너무나 감사해서 있는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 감격스러움이 있던 그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그런 궁전의 목사입니다. 그가 궁전을 떠나버리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모든 것을 다 보장받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궁전을 버리고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물론 이사야의 사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이 시대 속에서 그가 할 일이 뭐냐? 그가 궁전을 떠서 나가서 때로는 옷을 오방에다 몸을 칭칭 체인을 감고 길바닥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아이 저 목사 저 왜 저러는 거야?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끌려갈 거야. 형제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도 안 들으니까 어때요?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저건 또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거야 하면서 자기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저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조을 선택해라 했으면 아마 저 좋은, 요새 말하는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좋은 나라로 태어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자,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휴, 이 손바닥만한 작은 땅덩어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에 한 1600군데 부흥회 다녔어요. 거의 매주 부흥회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름이 내 이름이 이동석이요. 그냥 매주 이동을 했어. 고동석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본 데 투성이요. 이 땅이 좁다고요? 못 가본 데 투성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기도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만 해도 이름 없는 기도원까지 하면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오늘 이 기도원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여러분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여러분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유가 있어요. 아,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결혼해서 왔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왔어요. 아,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아, 오늘 기도 한번 하고 갈까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왔을까? 뭔가 오늘 이번에 오셔서 들을 말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 왜 우리를 여기서 불렀을까? 나라에 왜 기도하라고? 또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왜 여기 왔을까는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도 부족한 게 사명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하나님께 노래 불러도 부족한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 물질의 헌신자라면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아멘. 난 어떤 사명자인가? 이 땅에 사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명자예요. 하기가 좋은 것도 사명입니다. 좋은 것도 사명이 들어가더라고. 뭐 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오면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는 뭐 감리교회 봉회 갔어요. 근데 감리교회가 조금 좀 자유롭거든요. 행동도 자유롭고 신앙도 자유로워요. 근데 거기 목사님은 서울신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예요. 그분이 부임하셨는데 또 교회도 좀 자주 비고 또 부흥회도 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놀자, 먹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자, 그리고 뭐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은 성경 아니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 목사님이 혹시 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도 하나 있어. 정말 속상해 죽었어. 난 이해해요. 남편이 그 당시 옛날 문교부 대학 담당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치르거나 데모를 하거나 뭐 하면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엔 그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보통 2시, 3시 들어와요. 근데 데모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2시, 3시 온 사람을 밤에 뭐 밥 먹이고 재워놓고 새벽 예배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가 이해했어요. 그래. 우리 집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거 내가 이해하자. 근데 한두 번 자는 게 아니야. 버릇돼가지고 의뢰껏 오면 뜩 기둥에 뜩 대고 입신을 해버려. 처음엔 내가 이해했는데 나중에 믿더라고. 그분 때문에 강대상 하나 깨졌어요. 왜? 다른 건 자도 괜찮지만 뭐 여기서 오늘 기도 온 갑니다. 9시 출발. 이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여기를 한번 치는 거예요. 딱 치는 옛날에 뭐 조그만 교회 전부 다 베이다판인데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 속상해. 그런데 목사님 묻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없냐고. 아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 사람이 복동이래. 복동이는 무슨 복동이야. 속상해 죽었는데 무슨 복동이냐 그러니까 자기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안 맞아. 교인들은 다 매일 놀고 먹고 이거 말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좋은 남자가 하나 있대요. 얼마나 잤는지 더 올 때도 항상 까만 영복 입고 오는데 성경은 지가 안 들고 온대요. 자기 부인이 들고 온대. 문 앞에 다 갖고 와서 줘. 그러면 성경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대표 기도할 때도 잔다는 거예요. 하기가 기도를 좀 길게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2분 넘어가면 내가 비명질러. 나도 설교 20분밖에 안 하는데 네가 이렇게 길 가면 되냐. 씨. 자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헌금 시간이 눈을 뜬대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가는데 그냥 가면 좋겠대. 꼭 갈 때면 와서 인사하고 간대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 성지순례 갔어요. 사모님과 성지순례 간 사이에 데모가 일어났어. 무슨 데모냐. 목사가 이제 두 주간 동안 성지순례 갔다가 오는데 토요일날 도착한다. 다음 주일날은 다 나오지 말자. 그래서 목사가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면 나오고 아니면 딴 데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서 주일날 됐는데요. 정말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왔더래. 좋은 남자. 왜 나왔을까? 못 듣고도 잔 거야. 못 듣고 잔 거야. 못 듣고도 잤어. 자, 이제 교인도 몇 명 없으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깨웠대요. 설교하다가 자면 눈 떠요. 또 졸면 졸지 말아요. 눈을 띄웠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눈 뜨니까 무섭더래.
그 양반이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2년 만에 그 사람이 150명을 전도했대. 난 그래서 저런 사람 절대로 난 야단 안 쳐. 잘 자라 우리 아기. 왜 그 사람은 깨라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나보고 목사님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만 깨면 교회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난 걱정했어요. 지금도 예배당 지내는데 그 사람 깨면 또 줘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했는데 이사가 버렸어. 그때부터 예배당 칠 때마다 항상 기둥을 내가 빼버려. 왜? 기둥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곽집사가. 난 보니까 그것도 사명 같아. 목사 스태주는 사명. 하기야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그게 살까. 내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 안 했으면 교인이 듣고 다 잘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기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 무엇인가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자입니까?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환상 본 때가 언제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발견돼야 되고 오늘 그것이 포기돼야 한다.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었다.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대신 앉으시는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보좌를 보니까 스자들이 있었다. 이사야 이제 네가 나를 봤으니까 이렇게 네가 살아야 돼. 첫 번째 일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먼저 겸손부터 배워. 두 번째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일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본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데 그분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고 감격스러워 있는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고. 이사야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적인 사명도 가정적인 사명도 이 시대적인 사명도 우리 기도원의 이 기도원의 사명은 나라위에 기도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나라위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보면 우리 이 기도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그 사명 찾아서 사명자답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